사람다 친구들, 예배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하고 찬양 일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금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우리의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많은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죽을 일도 많았고 배고픔의 그런 일들도 많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의 이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많은 규례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준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유일한 여호와이신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우상들과 또 다른 신들을 믿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이외에는 나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이 세상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 두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적인 이 규례를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십계명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꼭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은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쇠마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시작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너 이 말씀 꼭 너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해준 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이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음 후대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엄청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궁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있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이르고 나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잊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요. 또 이마에 붙여서 기호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문설주. 문설주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문 앞에, 대문 앞에 그 말씀을 거기에 적어서 그 대문에서도 말씀을 써서 붙여서 그 말씀을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또 이 왼쪽 팔목에 또는 이마에 새겨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들이 있는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이 작은 상자에 그 말씀 구절을 적어서 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구절을 적어서 거기에 넣어놓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말씀은 마치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를 책 가장 안쪽에 넣어놓고 이 행운이 나에게 깃들면 좋겠다라는 행운이 언제든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것들과 비슷하게 또는 불교에서 행하는 또는 뭐 무당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적들과 같은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매주자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집에 문설주, 대문 앞에다가 말씀, 작은 상자로 또 아니면 말씀을 적어서 폐에다가 적어서 눈에 띄게 항상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많은 곳에 우리의 몸에 지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새겨볼 수 있어요. 이마에 붙이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생각과 그 마음의 정신을, 생각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또 정신이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이 말씀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들어라 성경책을 성경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성경,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넘어지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둔한 마음, 미련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미션 퀴즈가 나갈 거예요. 미션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꼭 이 말씀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미션 퀴즈를 풀어서 정답을 반 선생님에게 보내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우리가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미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퀴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땡땡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답을 꼭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